깐제선 재선이 형이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깐제선이에요. 스스로 말했어. 광물이 부족해. 해방선 없이? 그건 좀 빡셀 것 같은데. 1대1은 가능하겠다. 재선이 형이 그때 프로리그 때 깠단 말이야? 근데 되게 후회를 했어. 근데 나중에 프로리그 해체되고 나서 1년 전인가? 슈퍼토너먼트에서 했던 것 같았는데 내가 왜 그걸 또 했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항상 할 때마다 후회하더라고요. 광물이 부족해. 내가 저번에 프로페처럼 찍으러 갈 때 스타일리스트 분 그 누나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머리 까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머리 한번 까보실래요? 이랬는데 내가 거절했어. 항상 까는 건 조심해야 돼. 왜냐면 평생 남거든. 도박을 하면 안 돼요.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유주 누나 말고요. 어떻게 이름까지 알고 있죠? 당신 누구야?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죠? 어쨌든 그분은 아니에요. 치터스의 테란으로요? 테란으로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고 따라해보세요. 해방선만 찍으면 무조건 이겨요. 제스의 프로필 사진은 뭐예요? 난 한 번도 내 사진이 마음에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역시 다른 사람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다른가? 사이스톤? 광물이 부족해. 안경 안 꼈어요? 가보셔야지 않겠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사이스톤이면 안경 안 꼈던 것 같은데? 광물이 모자라. 새 여왕이 생성됐어. 실력을 더해.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모자라.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와 빌드 뭐하지? 에너지가 모자라. 에너지가 더 필요해. 고민되는데? 광물이 부족해. 에너지가 모자라. 광물이 더 필요해. 여왕이 준비됐어? 새로운 도전자, 적과 도전 중. APM을 올릴 시간이야. 광물이 어디 있어야 돼? 저그가 진화를 마쳤어. 아싸. 이거 뭔가 유령 아니면은 불곰인데. 민도총 지원해야겠다. 새 여왕이 준비됐어? 광물이 부족. 여왕이 준비됐어? 설마 해방선 트리플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불곰 아닌데? 불곰이면 지금 올라갈 리가 없는데? 트리플이 그냥 진짜 무난한 운영인가?
전승 트리플을 하기 위해는 이거 배럭에다가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공격하고 있어. 그릇이 들어가지고. 아 그냥 무난 트리플이네요. 오랜만에 감충이나 써볼까? 점막 중량이 공격받고 있어. 지금 상황 너무 유리해가지고 감충 써도 삐일 것 같은데? 감충 버프 기념으로 감충 쓰기. 버프된지 한참 남았, 한참 걸렸지, 한참 됐지만. 우리 적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자동 시작하는 거야? 혹시 몰라? 좋을 수도 있지. 에너지가 일단 감충은 빨리 뽑을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자 이제 감충을 찍고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트리플도 지워주고. 아, 트리플은 다 썼어. 부하장이죠? 세 번째 부하장 존재네. 그리고 인출아 잡는 거. 그렇지, 먹어주고. 아스는 7개만 캐자.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이제 못 태우거든요, 진균이. 진균으로 못 태우니까. 아, 진균 맞으면 못 태우니까. 어, 뭐야? 한 개 태웠어. 뭐지? 버그인가? 원래 못 태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아니, 아 그래. 원래 못 태우잖아. 그래. 감충은 한 10개면 충분할 것 같다. 가서 캐주고. 아 끝에 안 만났어요? 안 맞았어? 그렇구나. 마인드랍인가? 아니네요. 바로 울트라 가지고. 어? 이거 못 잡았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침착하게. 녀석들이 점막 중량을 공격하고 있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점막 중량이 공격받고 있어.
녀석들이 점막 중량을 공격하고 있어. 정말 이건 점막이. 가구리 공격받고 있어. 스타일 가지고. 헛설, 그건 안 돼. 내릴 수 있던가? 점막 중량이 공격받고 있어. 괜찮은 저력인데. 진화 완료. 너무 고식이잖아.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와, 역시. 야, 부스터 쓰니까 진짜 빠르다. 진격 맞아도. 어? 아, 이걸 쓰고 싶었는데 이걸 못 쓴다니.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진균 직발일 때는 좀 사기구나. 감충이 작아진 것 같다고요? 작아졌다기보다 그래 충돌 범위를 낮춘 거니까 작아진 건가 보다.